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YTN이 그동안 매각 작업을 벌여왔는데 오늘 그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YTN의 최종 낙찰자는 3,200억 원을 써내은 자 유진그룹이 낙찰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도 전문 채널인 YTN 이 주식을 갖고 있던 한국 마사회와 그리고 한전 KDN 여기가 30.9% 약 30%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 공적인 지분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YTN의 자 이 주주가 최종 말하자면 임자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낙찰가를 쓰는데 최고 많이 쓰는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낙찰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세 개의 업체 가운데 바로 여기 유진그룹이 낙찰이 됐습니다. 자 한세실업, 이 한세실업도 여기 낙찰을 했고 개입했고 그리고 유진그룹과 그리고 원코리아 미디어홀딩스, 원미디어 미디어홀딩스는 여기는 이 통일교의 문선명 총재의 아들 문현진 씨가 세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목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금융기업인 유진그룹에 의해서 3,200억 원을 쓰는 유진그룹에 의해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실사를 거치고 최종 계약까지 그리고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과정을 거치면 자 한 3~4개월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초에 또는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자 이 본격적으로 유진그룹이 여기 YTN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이제 경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동안 이 YTN은 과거에 연합뉴스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한전에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가 그것도 지분을 분산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여기 이 YTN과 한국마사회 그리고 또 여기 한전의 KDN 이런 데서 지분을 쭉 나누고 있다가 그 외에 소액주주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진그룹이 가져갔는데 자 유진그룹을 잠깐 살펴보니까 유진그룹은 그동안 금융업을 해왔는데 맨 처음에 1954년 서울증권으로 시작한 이렇게 투자증권도 있습니다. 자 제과사업을 먼저 시작했는데 1954년대 제과사업을 시작했고 건설, 유통, 그리고 물류 이렇게 사세를 확장했고 유진투자증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2012년 7월달에 롯데그룹의 하이마트를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롯데그룹의 하이마트를 매각했다. 2015년 10월달에 본사를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있던 빌딩으로 이전했고 그래서 그 앞에 유진투자증권으로 바뀌었습니다. 2017년에 주식회사 동양의 인수에 성공했고 동양이 사업을 여의도로 이전하고 그래서 그룹의 중요 계열사들이 모두 여의도로 집결을 했습니다. 자, 2017년에는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파인 리조트를 1,900억 원에 인수하였습니다. 자, 1960년대에 건빵 군납으로 사세를 확장했기 때문에 일개 건빵 회사가 재벌이 됐다 하는 많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건빵 회사는 지금도 존속해서 건빵을 만들고 있지만 현재는 유진그룹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일반에게는 유진그룹보다는 그룹 자체보다는 자회사인 동양 레미콘 그리고 한일합섬 등이 더 많이 알려진 편이라고 합니다. 자, 지분율이 가장 많은 사람이 유경선 11.54%고 유창수가 6.85 그리고 남부산업 유순태 유석훈 이런 식으로 특수관계인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 이 유진그룹에서 이 YTN의 주식 30%를 자 3,200억 원에 이렇게 인수를 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이 방송의 민영화가 YTN을 매각을 시작해서 본격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앞으로 KBS도 KBS1과 2가 분리되면서 매각할 것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위원장도 KBS가 수신료도 받고 광고를 받는 게 아주 이상한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KBS가 그야말로 재건축 수준의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허물고 다시 짓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많은 그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KBS1이 분리되고 2는 매각이 할 것이다. 과거에 KBS2는 TBS 동양방송에서 군부정부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KBS와 EBS 교통방송 또는 아리랑 방송 이렇게 묶어가지고 공영방송화한다는 방안들이 학계 등으로부터 많이 제출됐는데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KBS2도 민영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경우에 KBS 구성원들도 많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는 지금 KBS2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4,50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KBS2가 빠져나가게 되면 인력이 한 절반 정도가 빠져나가야 되는, 그래서 대규모 구조조정, 뭐 이 대량 해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그동안 방송이 이 한계상까지 왔다. 그러니까 주인 없는 방송이 있다 보니까 KBS와 MBC, Y10, 연합 다 주인 없는 회사들입니다. 지배구조가 다 공적입니다. 공공기관이거나 뭐 MBC만 하더라도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가 7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적기관이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뭐 경영에 간섭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MBC 사장 알아서 해라, 뽑아놓기만 하고 방관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 특히 주인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주인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 바로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지금까지 주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자, 이 방송에 완전히 민주당 또는 이 좌파 정권의 방송을 해주고 거기로부터는 지배구조를 보장받고, 그리고 그쪽에는 나팔수, 말하자면은 진행자들 김어준이나 뭐 주진우나, 자, 여기 뭐 김제동이나 이런 사람들 이 와가지고 고액을 출연료를 받고 그쪽 진영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방송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쪽 진영을 먹여 살리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민노총산의 언론노조는 자리를 보장해주고, 자, 정권에서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자기 정권을 칭송, 이 찬양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 딱 맞아 떨어졌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런 관계를 유지해왔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검은 카르텔, 좌파들의 검은 카르텔이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지금까지 이 방송이 문제가 생긴 거 보면 항상 저 거기에 금언유착, 뭐 권언유착 하듯이 이런 식으로 권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이 Y10에서 먼저 이렇게 민영화되고 유진그룹에서 이 주인을 가져가게 되면, 그는 지금처럼 노조가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딱 들어가가지고 철저히 원가 분석하고 계산해가지고 1인당 생산 또 코스트가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경영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노조가 마음껏 좌지우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MBC도 그렇고 앞으로 KBS도 그렇고, KBS와 2텔레비전이 분리되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MBC, KBS는 1텔레비전과 함께 이 나머지 방송사들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를 받으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제도 노조가 필요하겠지만 이제 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 하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노조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사실상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는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KBS 안에 MG 노조가 생겨져 가지고 우리는 무정파성, 무정치성, 무이념 뭐 이런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모이는 것만 보더라도 이제 더 이상 방송사 안에 이 특정 정파를 이용해가지고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기도 만약에 민영화되면 더 철저하게 개인 기업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KBS와 MBC, YTN, 뭐 연합 같은 이런 아주 기형적인 공영 방송이 있었다 보니까 방송이 이렇게 왜곡 조작되는데, 예, YTN의 매각으로 방송의 구조 조정, 그리고 민영화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